박수!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많잖아요. 그렇죠.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옷을 가져오는데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먼저 픽하려고 하고 그런 걸 떠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살짝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네.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팀장님. 그래서 앞에 분들 보셨죠? 네. 워킹을 한 번씩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버스터즈 여러분들 워킹 가능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음악 주시고요. 음악도 나가기 전에 먼저. 네. 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패션쇼 연예계 섰다. 와우. 출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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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리고 난 뭐지? 지윤 언니 뭘까? 너는 나무 놀고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 저희 신곡 지금 준비 중인데요. 컨셉도 다양하게 시도해보면서 준비 중이니까 많이 많이 긴장해주세요.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기대해주세요. 긴장해라. 우리가 온다.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올해 안에는 할 수 있어. 올해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노래가 좀 나와 있나요? 네, 나와요. 스포라 그러죠? 좀 아니면 맛보기를 좀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힌트를 주실 수가 있는지 오늘도 그래야지 우리가 긴장을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죠. 팬분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맞췄어요.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 시험에서 신곡의 힌트 이런 거. 이거 회사한테 좀 물어봐야 되거든요. 회사 어디 있어요? 회사. 대표님 아니에요? 대표님 이제 스포 해도 되는 건가?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다 대표님. 오케이. 스포해라. 아 이거는 진짜 완전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네, 그래. 자 다들 집중해주세요. 집중.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다음 곡도 이제 저희가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 곡은 저희 버스터즈의 아이야라는 곡입니다. 아이야. 아이야 그럼 저희가 한번 청해 듣도록 해볼까요? 네. 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